네, 오늘 MBN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바이든 교체 속도 분나, 해리스 대체론 당내 확산 조짐. 해리스가 부통령이잖아요. 네, 바이든도 좀 큰일 났어요. 미국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완강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지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로 대초보로 영순위로 지목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3일 현재 시간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내려올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적합한 대체 후보라는 입장을 주변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뭐 당선될 확률은 50% 당선될 확률은 그 옛날에 대통령이 했던 누구죠? 오바마 부인 그 오바마 부인이 50%로 제일 확실하게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지만 지금 이 1%밖에 차이가 없는데 바이든이나 막상 마카 카멜라는 트럼프를 이길 확률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를 이제 바꾼다고 안전하다 이거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 후보의 영순위로 지목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3일 현재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 내려올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적합한 대체 후보라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고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쉽게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 하원 일인지라 위치를 감안한다면 사소하게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을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가 올해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 하차한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별다른 경쟁자 없이 후보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미국의 첫 여성 흑인 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별다른 존재감이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별로 부통령에서 별로 대단한 효과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개혁파 정치인 분류되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중도 성향의 백인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유색 인종에 하게. 근데 오바마는 찍었잖아요, 그때. 그러나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그가 후보직을 승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후보 교체에 대해 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란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를 꺾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TV 토론으로 후보 교체 여론에 불을 붙인 바이든 대통령 측은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현재 상태로 트럼프와 경쟁하더라도 떨어지는데 해리스 대체론에서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와 해리스는 대통령 후보로 B급입니다. B급. 트럼프도 아주 대단한 후보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차이는 1% 차이밖에 안 나.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1% 차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이 50%의 당선율을 안정되게 갖고 있다면 그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오바마가 뒤에서 보호하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나의 MBN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로 바이든 교체 속도 분화, 해리스 대체론 당내 확산 조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